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서가산입니다. 자, 오늘도 이 게임 한번 해봅시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. 오늘은 2만 점이 좀 넘었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한국도 좀 나왔으면 좋겠고, 기왕이면 제가 사는 곳 근처 나가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. 어저께 스위스 나왔는데, 야, 진짜 스위스 진짜 아름답더라고요. 예. 자, 오늘은 또 어디가 나올지 궁금합니다. 예. 두근두근 하는 마음을 안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제가 이 게임을 할 때만큼은 진짜, 아,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. 오늘의 최고 점수, 22,000점. 193명이 지금 이 도전을 했구면, 했네요. 예. 오늘 몇등 할지 한번 해봅시다. 자, 오늘의 도전. 첫 번째 라운드. 자, 스타트 챌린지. 자, 3분 내에 맞춰야 됩니다. 자, 일단. 자, 어디냐, 아이고. 예. 지금 차가 왼쪽 도로로 가고 있으니까 영국령인 것 같고요. 그쵸? 그다음에 암석으로 되어 있는 호수 같은 게 있고, 그쵸? 비포장 도로네요. 상당한 비포장 도로. 야, 이거 뭐알 수가 없습니다. 잠시만요. 조금 뭐가 지표가 될수 있을 만한. 여러분, 이 게임은 제일 중요한 게 표지판입니다. 표지판. 표지판을 일단 먼저 찾아야 돼요. 영국령인 것 같아요. 근데 딱 보니까 호주나 좀 뉴질랜드 같은 남반구 쪽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, 이런 옛날 차가 있는 거 보면 영국인가? 그쵸, 이런 나무들 같은 거 보면 왠지 침엽수 같은 것은 없는 것 같으니까 영국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. 이런 자동차 남미인가? 여러분, 아, 남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어디냐? 이런 데가 참.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달리네. 잠시만요. 아까 전에 저 차관을 위반하는 차량이었나? 봅시다. 저기 표지판이 있습니다. 표지판 빨리 찾아야 됩니다. 지금 1분 이제 2초밖에 안 남습니다. 이거 딱 보면, 자, 아이고, 표지판이 그냥 저기였네. 아, 그냥 이렇게 그냥 돼 있었고요. 아, 여기는 진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오른쪽으로 달리네요. 오른쪽으로 달리니까, 갖고 남미인 것 같습니다. 남미. 아, 시간이 없네요. 남미인 것 같은데, 잠시만, 이게 어느 쪽이야? 북쪽, 서쪽, 북쪽, 서쪽, 무슨 현만 같은 데인데요? 그쵸? 남미 쪽인데 현만 같은 데가 여기 보면, 여기 이런 데 아닐까? 멕시코에 이런 현만이 있는데 왼쪽으로,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식생이 있는 거 보니까 이쪽, 아, 뭐라고 모르겠습니다. 찍습니다. 아유, 완전 틀렸네. 5점. 야, 오늘은 진짜 이거 너무했습니다. 이거, 야, 만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, 만 킬로. 이거는 뭐, 아. 어디냐면 여기가, 세르비아. 유럽이었어요. 지금 여기 보이는 강은 도나우강이었네요. 완전히 틀렸습니다. 아, 이거 오늘은 영안 좋네요. 오늘은 영안 좋아. 벌써 첫 번째부터 틀렸습니다. 네, 두 번째. 여기는, 보시면 가만있어 보자. 뭐라고 써 있습니까, 여기. 하노버. 하노버입니다. 하노버. 하노버는 독일 아닌가요? 여러분, 독일. 아, 이건 보너스 문제네. 저 하노버였어요. 하노버. 하노버 선제후라고 했는데 유명하죠. 그쵸? 그딱 보면 딱 독일어네요. 독일어입니다. 여러분, 하노버입니다. 자, 경치나 한번 즐겨보시죠. 여기가 하노버의 풍경입니다.
독일입니다, 독일. 깨끗하네요, 그렇죠, 독일은? 독일 깨끗합니다, 역시. 문명 세계답죠, 그렇죠. 이거 유로 쓰는 거딱 나와 있고요, 그렇죠. 뭐 얼굴은 가렸나? 자, 뭐 이거 시간 끌 필요 없습니다. 한우 봅니다, 여러분. 아, 기분 좋습니다, 여러분. 그렇죠. 한우보가 어디야? 그래, 독일에. 이거 찾는 게더 힘들겠네. 독일, 여기 한우보. 한우보 어디예요, 여러분? 이때 한우보. 한우보. 아, 참. 자, 보너스 문제. 아, 4,967점. 10km, 여러분. 야, 제 생애 최고 점수입니다, 여러분. 그래도 아까 전게 0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가만있어 보자. 3라운드 남았으니까 3라운드 다 5,000점 받아도 불가능해요. 아, 오늘 2만 점 도전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아까 전에 그놈의 세르비아 때문에. 자, 3라운드 한번 해봅시다. 야, 이거 뭐 유럽인 것 같고. 나그 사진이 오래됐어. 이거 그죠? 어디야 이거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를? 이게 뭐하는, 이게 뭐야 이거? 화질도 이거 이상하고. 침엽수가 보이니까 북쪽인 것 같네요. 캐나다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화질이 안 좋지? 그죠? 알았어, 뭐가 있나? 아,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? 진짜. 이걸 어떻게 맞추라고, 지금 도대체. 아, 뭐가, 뭐. 이건 무슨, 뭐, 원자력 발전소입니까? 이거? 뭐, 발전소처럼 보이고. 아, 진짜.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, 여러분. 벌써 보면, 이거 보십시오. 이 지평선 보십시오, 여기. 도대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맞히겠습니까? 뭐, 시베리아 같은 데인가? 진짜 가혹합니다, 이런 조건. 이거 또, 사진은 또왜이 모양이지? 자, 여기 뭐 나와 있나? 아, 안 보입니다. 안 보여. 표지판도 안 보이고요. 아, 무슨 사진이, 무슨 뭐, 언제 쪽 사진이야 이게? 유럽, 러시아 같은데. 러시아도 워낙 넓어야죠.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어쩔 수 없습니다. 러시아 같습니다. 러시아인데, 러시아의 북쪽 초원지대 스텝 쪽인 것 같고요.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찍습니다. 이것도 모릅니다. 아, 미국이었어요. 자, 여러분 진짜 26점. 여러분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황량하게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어려워요. 저 미국이 어디냐 근데? 저것도 뭐 사진을 무슨 뭐 몇십 년전 거를 한것 같아요. 그저 보면 아이오와주, 아이오와주, 알게 뭡니까 아이오와주? 아이 몰라줍니다. 아이 몰라주. 아 진짜. 아 이게 뭡니까? 진짜 26점이라니 진짜 치욕적입니다. 진짜 이런 점수를 두 번이나 봤더니 오늘. 아, 자, 4라운드 무덤이 보이네요. 와, 깨끗합니다. 그죠? 침엽수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고요. 영국풍입니다, 그죠? 영국풍. 근데 저번에 이거 영국이라고 찍었다가 뉴질랜드였던 적이 있거든요, 이런 풍경이. 잘 봐야 돼요. 아, 굉장히 광활하네요. 뭔가 초지가 있고. 아, 이것도 미국 아니야? 비포장도로고요, 그쵸? 저기 뭔가 표지판, 저 표지판처럼 표지판인가요? 뭐야, 저 빨리 저거. 뭐야, 이거. 무슨 닭장차 같습니다. 야, 여러분, 오늘 어렵습니다. 진짜. 아, 제가 지금까지 용케
잘 맞춘 거였어요. 진짜 이거 보고 어떻게 맞춥니까 이거. 아 유럽인지 미국인지조차 지금 특정할 수가 없네요. 아 참. 아 진짜 여기는 어디냐 누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땅을 보고 추측해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무슨 뭐 어떤 채소류 같은 거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유럽인지 근데 길을 봐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유럽일 것 같고요. 동유럽에 조금 낙후된 그런 데일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. 동유럽 한 군데를 가냐 한번 찍어보죠 뭐. 우크라이나보다 조금 북쪽에 우크라이나랑 저번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하거든요. 그게 풍경이 벨로루시 정도를 한번 찍어볼까요? 찍어보겠습니다. 조금 리투아니아 정도 찍어볼게요. 아 여러분 1476km 떨어져 있네요. 어디야 이게 프랑스의 북동부였네요. 아, 그래도 2000점 정도 얻었습니다. 예, 그래도 유럽인 건 맞췄는데 저는 여기 리투아니아인 줄 알았는데 여기 프랑스에 여기 예전에 베르덩 정투 있었던 여기 베르덩이라는 데네요. 와 진짜 여러분 못 맞췄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 이제 이제 2만 점은 물 건너갔고 만 점이라도 넘으면 지금 예. 자, 아, 또 이런 데가 나왔습니다. 또 마지막 라운드인데 신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. 구글 신은 그쵸? 아, 딱 보니까 도로를 보면 미국 풍인 것 같고요. 미국의 국립공원이 있는 그런 삼림이 잘 보존된 지역. 자, 이럴 때는 표지판이 나오길 빌 수밖에 없습니다. 표지판 나와라. 표지판 나와주세요. 자, 표지판 나와주세요. 지금 가을인 것 같고요. 지금 보면 활엽수들이 있고, 침엽수도 있는 것 같고, 온대 지역인 것 같고요. 저쪽에 지금 노랗게 물들어 있네요. 그러니까 낙엽수들이 있는 곳. 낙엽수들이 있고, 저기 뭐가 뭐, 민가 같은 게 보입니다. 네, 저기 탄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옵니다. 자, 집의 형태 이런 걸 봐서는 무슨 뭐 나로 끝나니까 NA로 끝나니까 지금 개방음절로 끝나고 있죠? 모음으로. 그러면 스페인어 계통, 이탈리아 계통, 이탈리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탈리아. 지금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한번 보죠. 이탈리아 이런 데가 있을까? 이탈리아의 북쪽에 알프스 근처, 피레네 산맥 근처, 피에몬테 지방일까? 피에몬테 지방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피에몬테. 근데 또, 엉뚱하게, 완전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겠죠. 그렇죠? 60, 이거 혹시 MPH로 돼 있었나요? 아까 전에? 60km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국은 아니야. 미국은 절대로 아니고 아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방을 한번 찍어봅시다. 피에몬테는 여러분 바롤로라고 하는 와인이 굉장히 유명해요. 그렇죠? 여기 이탈리아의 숲이 조금 울창한 데니까 여기에 이쪽 대충 찍어봅시다. 아씨 여러분 완전히 이거 뭐 캐나다였네요. 와, 이럴 수가. 완전 틀렸습니다, 여러분.
정말 이럴 수가. 왜 개방운전로 끝났지? 여기 지명이 그거였나? 그걸로 끝나는 지명인가? 개방운전로? 보겠습니다. 오타와 서드베리 앵글하트라는 지방이네. 아, 아까 전에 이 마터의 그거였구나 보구나. 아, 완전 틀렸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뭐 이거 만 점도 못 넘겠네요. 6,929 포인트밖에 안 됩니다.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. 이 지저분함. 이렇게 여러분 이거는 도대체 아 지구의 반대편을 찍어버렸죠. 그죠? 와 이게 치욕적입니다. 다음에 또 잘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. 지금 몇이나 했을까요? 순위권에 못 들었겠네. 아 거의 꼴등 얘기했네요. 32야권 안에도 못 들었습니다. 50도 안에도 못 들 것 같네요. 그죠? 47인데 전혀 영광스러운 점수가 아닙니다. 지금 191명밖에 참여를 안 했고. 그쵸? 예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